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새 구장이 될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사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스포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짓기 위해 설계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다음 달엔 현장 설명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사업비가 1,5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얼마나 많은 국비를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은 연면적 5만 1,200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된 지 57년 된 한반 야구장을 대체할 새 야구장은 2024년 말까지 완공되는데 조달청이 최근 기본 설계를 위한 공모에 착수했고 다음 달 17일부터는 현장 설명회도 열립니다. 저희 한화이글스는 그 선수단과 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대전 한밭 종합운동장 자리에 들어서고 기존 한밭 운동장은 내년 3월부터 철거됩니다. 대신 베이스볼 드림파크엔 40여 년간 대전 시민과 추억을 함께한 대전 한밭 운동장의 각종 기록이 담기는 메모리홀이 조성됩니다.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예산 마련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관건은 내년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1년 전체 사업비의 30%가량인 298억 원을 국비 지원받은 광주 야구장 신축 사례를 들어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의 경우에도 290억 이상의 국비 확보를 했던 사례가 있어서 대전시도 그에 준하는 그 이상의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사업비 1,579억 원 중 859억 원은 대전시가, 430억 원은 한화이글스가 내기로 했지만 국비 확보가 목표치에 못 미치면 대전시 재정 부담 증가나 한화이글스와 추가 협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